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국제 주간 브리핑 김자경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능인선언에서 개원 30주년 봉축기념 대법회와 서울 약사대불 저반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새누리당 서창원 최고위원, 차승민 국제신문사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함께 12만 불교 신도가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 포교도량 능인선언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독한 능인선언 개원 30주년 축하를 통해 능인선언은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왔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능인선언 사부대중과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28평짜리 원래는 이게 포교하려고 중의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처음엔 제가 체험한 어떤 세계, 영혼의 세계라고 할까요? 영혼은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리고 수행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성불하는 그날까지. 아니 성불한 다음에도 우리 영혼 그 자체를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의 물을 여신 다음에 수행하셨잖아요. 정말로 그동안에 30년 동안 아프고 쓰라린 날도 있었고 즐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슬픈 날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편 능인선언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열의 불인 서울 약사대불을 선언을 조성했습니다. 약사열의 불은 불교에서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입니다. 서울 약사대불은 높이 38m로서 총 공사비 약 120억 원에 1000톤의 청동이 소요됐습니다. 능인선언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많은 고뇌 끝에 배달결의 앞날과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며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내고 해탈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 약사대불을 모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길이가 348m, 최대 6,405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카지노홀, 인공 파도 타기 등을 갖춘 세계 최대급의 대형 크루즈 퀀텀호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퀀텀호는 최저가 룸이 3박 4일 동안 140만 원에 달하는 초우와 크루즈입니다. 퀀텀호는 바다 위 첨단 오락 시설을 갖춘 떠다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대표 시설로는 갑판에서 100m 위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15층 꼭대기에서 이동식 전망대인 노스스타를 타면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퀀텀호의 세계 최대급 편의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선체 4층에 위치한 시플렉스는 풋살장 크기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축구, 농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범퍼카 오락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야간엔 클럽 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퀀텀호에는 3층 카지노홀과 함께 엑스박스 게임장, 탁구장, 인공 파도타기, 암벽 등반 등 오락과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맞춰 부산시는 향후 크루즈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항을 크루즈 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런 항이 되도록 마케팅을 하고 계속 유치를 하겠습니다. 의사행세를 하며 여성들을 농락해 생활비를 뜯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학교수이자 유명한 병원의 의사라고 여성들을 속인 이 남성은 전단지를 돌리는 PC방 종업원이었습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임모 씨는 인터넷 SNS로 알게 된 여성 A 씨에게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로 피부과 의사라며 며칠 뒤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을 테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임 씨는 A 씨에게 4차례에 걸쳐 85만 원을 바닥 가로챘습니다. 임 씨는 한 달 뒤 A 씨와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함께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A 씨에게 보여준 의사 자격증과 저택 사진이 가짜인 것이 들통나자 A 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임 씨는 또 다른 여성 B 씨에게도 의대 교수라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는 등 117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임 씨는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PC방 종업원이었고 매달 부친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인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가을맞이 이색 행사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전망입니다. 한복데이부터 비치사건까지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제2회 한복데이를 열었습니다. 약 2,000명의 시민이 한복데이에 참가해 한복을 입고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한복데이에서는 한복 입기 체험부터 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획단이 준비한 천벌의 한복은 10대에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색 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비치사커 대회가 다음 달 19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모여 비치사커를 즐길 예정입니다. 비치사커가 끝난 다음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 복싱링이 설치됩니다. 전국의 동호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복싱 대회로 어린이부터 주부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복싱 동호인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이 주최한 부산 관광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산을 알리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은 흐려지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7일도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18일 금요일에는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9일 토요일은 흐린 후 날씨가 길 것이며 20일에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날씨를 마칩니다. 이것으로 TV국제 주간 브리핑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국제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